안녕하세요. 영상 크리에이터 한박입니다. 여기는 자양역 근처에 있는 뚝섬 유원지고요. 2024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를 오늘 16일부터 22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오셔서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상설 전시가 10월 8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가을 때까지는 상설 전시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일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아니면 한강에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싶기도 하고. 가든센터 가는 길이래. 하나 둘 셋. 생각보다 이거 있다. 여기 다 곳곳이 다 포토존이야. 손목닥터 9988 이벤트. 우리도 하고 가자. 우리 이거 해야 되잖아. 누구나 동행 체험? 승희씨 이건 뭐야? 몰라.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에 가는 거야. 네, 시각장애인 저희 실무지원자입니다. 아, 저걸 만들어요? 네, 만들어서 가져가시면 돼요. 글씨도 써. 향기 체험하는 거는 6시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저브 그 저거 엽서 만드는 거는 5시에 있대. 나 시간 맞춰서 와서 하면 된대. 5시 거 해, 6시 거 해. 빠른 걸로 하는 게 낫지. 벽만 누르세요. 네, 됐습니다. 어우, 훌륭해요. 그쵸? 너무 훌륭하죠? 네. 칼집은 내가 내죠? 소나라고 해서 프리저브라고 불러요. 됐어. 연주를 시키는 게 동맥이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보고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밑에를 이걸 잡고. 네. 오, 완벽해. 심플한데. 뒤에 테이프로 고정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손에서 너무 긴 게 튀어나오게 되면 짜잔. 신선을 그쪽으로 많이 돌리는 거. 이건 뭐지? 이것도 식물을 이렇게 관상용으로 되게 요상하다잉? 모니터에다 이거 껴놓으면 이게 식물이 이렇게 자라는 거래. 아 이렇게 이거 재밌다. 아이디어 좋다. 아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리는 거야 키트로.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아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이건 뭐죠? 너무 귀여운데? 와 너무 이쁘다. 이거 완전,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완전 귀염귀염한데? 와 너무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아 저기 실금이 있어서 더 못 가. 아이디어 좋다. 나는 이게 하나씩 이제 여기 전체가 다 반려키트 식품 산업 전인 거네. 그러네. 그리고 그 밑에가 다 다른 거고. 그렇지 종목이 다 있는 거네. 그러네. 반려식물 키트 산업 전. 이건 엄마가 오셔야 좋아하는 거지.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 이거 완전 짱인데? 그러니까. 5시 반이래. 할 거야? 저희 무료 체험이고요. 네, 여기 예약하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오시면 됩니다. 아, 네네네네. 아, 그럼 예약해. 5시 반으로 해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가득 채웠어? 이게 이 정도면 가득인가? 더 채우셔야 돼요. 더 채워야 된다. 더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늦어지면 얘네들도 힘을 잃게 되죠. 아, 그냥 이끼 뜯어서 넣어요? 네네네. 네, 위에다, 흙 위에다 얹어주시면 돼요. 그냥 얹어요? 이끼를? 네. 어머. 아, 얘네가 알아서 부착이 됐네. 네. 이게 다 똑같은 이끼예요? 아니, 다 달라요. 오, 다른데. 안에 보면은 다 달라요. 오, 이런 것도 있고. 저 주세요. 지렁이. 아,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지렁이가 같이 들어가면 좋아요. 네. 얹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렇대. 근데 이런 이끼도 있어. 이게 너무 크다. 이거 심는 게 아니고 그냥 올려놓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다. 그냥 쥐가 내려가나 봐. 또 종류가 다른 거 있는지 보고 올게. 얘도 다른 종류예요? 어떤 거랑이에요? 예. 네, 집에서. 우와, 뭐 이렇게 풍성하게 했어. 다 했어. 아우, 너무 잘 만드셨어요. 아주 감각적으로. 마지막 화련 전정으로 하나 꽂아주시면 되거든요. 아. 네, 멋진 데다가 딱 꽂아주세요. 네. 나는 잡초 같아. 이끼리움 만들기. 아, 국립생태원 지금 선생님께서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신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박수. 이 선생님은 칭찬의 여왕이야. 아니요, 저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라 거짓말을 못해요. 우와, 이건 뭐야? 이거 다 판매하는 거래. 아, 판매하는 거야? 수국. 오, 수국이 35,000원이야? 우와 예쁘다. 수국 수국이 15,000원에. 야 예쁜데. 예 구경하세요. 예. 무쟁이 나무도 구경하고 요술나무요. 수국이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아 그러면 저렴할 때 우리가 생산원가도 물값도 안 나와. 이게 오늘 저렴해질 때
가지가 싫어하니까. 이게 네. 마술나무예요? 네, 이게 꽃이 아니고 잎이 색깔이 흰색, 아이보리, 아~ 핑크로 변해요. 공 아~ 같은 데 가면 많이 심어져 있잖아. 아, 그래서 마술나무구나. 어, 예, 아, 그냥 멋쟁이 나무요. 그리고 수민 씨, 응? 여기는 식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엄마가 오셔야 된다고. 꼭 와야 되겠네. 어, 엄마가 오셔야 되는데. 볼 게 진짜 많은데. 수민 씨, 이거 깻잎 아니야? 아니구나. 깻잎인 줄 알았네. 수국잎이 좀 그렇게 생겼네. 아니, 깻잎인 줄 알았네. 이건 뭐야? 장미. 되게 귀엽다. 큐티 파일에. 어, 큐티 진짜 파일. 귀엽네. 어. 귀염귀염하구만. 볼 거 많은데. 이쁘다. 얼떨결에 와갖고 많이 보고 가네. 와, 뭐야 이건? 라면 가게래. 라면 가게. 와, 여기 저게 라면은 한 봉지에 하나 더 주고서 3,500원씩 팔고, 먹고 싶으면 여기서 먹고 가도 되는 거야. 아. 아니면 두 개 다 사? 두 개 다 사지. 그냥 요것만 사. 짜장면 사. 짜장. 네. 네, 올리고 그다음에 4번을 누르래. 짜장은 4번. 어. 그럼 물이 적게 나오나 봐. 아. 너무 잘 끓는다. 구겨지다니. 어, 저거 좀 다 됐다. 어, 알았어. 너무 국물 많으면 그렇지 않아? 어, 됐어, 됐어. 지금 딱 좋아. 그래? 가루 어디 갔어? 마법의 가루. 마법의 가루. 마법의 가루. 뭐야? 잘 비벼봐. 아, 지금 저 앞에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네. 안내견이. 여러분, 여기 박람회가 22일까지니까 와서 보세요. 볼거리가 생각보다 많네요. 더워 보여. 어, 더워 보여. 피해목이래. 피해목을 목적으로 쓴 거래. 어. 예쁘게 조형 잘 해놨네. 책 있는 한강 정원이야? 저런데 그냥 누워서 책 읽으면 되나 봐. 어. 이런 조형물도 해놨네. 이야, 여기. 야, 잘 해놨는데? 오, 잘 해놨는데? 어, 앉아서 편안히 쉴 수 있고. 그러네, 여기도 이렇게 돼 있네. 어. 야, 여기 잘 해놨다. 2024 서울 정원 박람회 어땠어? 아니, 그 뭐 어떨결에 알게 돼서 와봤는데. 어. 어, 생각보다 규모도 크고. 규모가 좀 크더라. 어, 그리고 화분이 다양하게 많아서 또 데코레이션 해놓은 데도 너무 예쁘고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좋았어. 나는 네.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괜찮은데. 그 말린 드라이플라워 가지고 화병 만드는 것도 조금 아이디어가 새로웠고 그 다음에 이끼를 대나무통에다가 기른다는 것도 생각도 못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 여러분들 5월 22일까지니까 이 즐거운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